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가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49-08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일 오후 4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이 참 이게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이 5G 관련 주들 중에서 이제 기가레인은 이제 반도체 관련 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엮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게 5G 그 대장 장비주 같은 경우는 뭐 KMW나 뭐 O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금 부진한 주가 흐름인데, 지금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차트도 좋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제 기가레인은 이제 반도체 부문도 같이 하고 통신 장비 뭐 여기도 하지만 이제 반도체를 같이 한다. 그래서 얘네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세가 나오고 2분기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모멘텀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쭉 이제 버라이즌 향 공급 물량이 이제 10월까지 이제 증가가 하게 되면 쭉쭉쭉쭉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각 장비나 뭐 이런 기지고 안테나 이런 부분들이 얘네들이 그나마 이제 5G 관련 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요게 지금 이 주가 흐름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수급도 현재 그로 인해 갖고 집 받쳐주는 측면이 있겠죠. 수급도 좀 받쳐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60일선 120선 간에 또 이제 골든 크로스 구간이 또 발생이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집봉 형태의 그런 형태가 이제 나와줬고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저항 라인은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2675원이랑 이제 2790원 정도 단기 저항을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차트 흐름상으로 이제 정배열을 앞두고 있고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고 이제 62선 여기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 구간이, 그러니까 정배열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정배열이 완성이 되는 만큼 차트 흐름상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상승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은 좀 약보합으로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주봉이 되겠고, 21선 간, 120선 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봉도 좋고 월봉도 뭐 시작하는 월봉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기가레인 계속 눈여겨 보셨다가 조금 이제 내려오면 조금 담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분할 매수 하시고요. 기가레인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카톡 친구 추가도 있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또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는 게 있는데 김용재 소장이 사용하는 테마주 검색기, 이것도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다운받으셔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